시장 같아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이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달고 싶긴 하지만. 아, 그래요? 자, 문자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자, 이거 방송 듣고 자, 오늘 수입 따로 자, 촬영하게 세일 한번 받아가시라고. 어, 여기다. 자, 오늘 앞다리 썰 자, 두 분에 8,900원씩. 자,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지시고 자, 가격 어마무시합니다. 다 문 닫았는데요? 뭐지? 그런데 문 다 닫혀 있는데? 여기 아닌가? 아니 여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맛있게 드세요. 네. 자꾸 발 뿌리지 말고 잘 다니세요. 아유 사장님 너무 다리 떨어지고. 이쪽 완전 외곽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인가? 어 여기다. 그니까요, 이제 슬슬 점심시간인데, 썰렁하고 사람이 없네. 그니까 완전 해가인데? 오, 뭐야, 이거 불교? 일신 불교사. 이런 데도 있네? 고추다. 고추. 여기는 다 옷 파는 데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 많네. 이제 사람 많아지네요. 여기 근데 중앙시장 진짜 엄청 큰 것 같아요 보면은. 엄청 커요 엄청 커. 오 뭔가 약재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네요. 수제 어묵다림. 무궁의 블루베리. 여기가 매우 넓어가지고 어디에 닭강정집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저번에 먹었던 그 뭐였더라? 네, 마약김밥? 마약김밥 어딘지. 오 이런 데도 있네. 중앙 식자재 마트. 와 진짜 옛날 느낌 물씬 풍기네요.
엿도 파네, 엿. 오. 새우장, 소라장 있어요. 보세요. 장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오. 중앙 녹두 빈대떡? 와, 빈대떡 맛있겠다. 온누리 상품권 있다고요? 그래요? 오, 개다, 개. 멍멍이. 시장이 생각보다 썰렁한데? 진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인가? 시장이 많이 썰렁한데요? 사람이 별로 없네. 근데 이거 주말에 오면은 막 엄청 사람 많겠죠? 까만 콩 커피. 갑오징어 덮밥은 만 원이나 하네. 손짜장. 짜장 3,000원? 아, 광명시장보다 비싸네. 광명시장 2,000원인데. 일단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 뭐야, 이거. 개고기. 맛있겠다. 아, 개고기 싫어해? 자, 먹어봐. 맛있어. 호떡이나 일단 하나 먹을까요? 호떡? 호떡 파는데 호떡이나 하나 먹어야지. 엄청 더워요. 네. 벌써 땀나고 있습니다. 호떡 하나만 주세요. 호떡 하나만 드려요? 네. 커피도 드려요? 네. 야, 몸이 딱 좋아요. 네. 근데 호떡이 많이 뜨거워요. 호떡이 많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앞서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맛있게 잡으세요. 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오,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아,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그런데 커피집 들어가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커피랑 같이 마실까요, 일단? 이런데 그냥 앉아도 되나? 외부 음식 다니면 안 되겠죠? 되려나? 호떡 500원이요. 맛있다. 근데 여러분들 더워 죽겠는데 뜨거운 거 먹으니까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호떡이 약간 두툼했어요. 안에도 실하게 들어있는 것 같고 맛있네요.
있으니까. 와. 아, 더워. 아, 더워요. 어디 앉아서 먹을 데 없나?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뭐야, 착한 식당 중에 천안이었나? 천안에 착한 식당 천안이었나? 창원이었나?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호떡 착한 식당들 착한 식당집도 있대요. 남포동이 어디예요? 아 또! 오! 어, 안에 있는 설탕물 이거 엄청 뜨거운데요? 와, 혓바닥 데인 것 같아요. 아, 부산 남포동이요? 그렇군요. 쫀득하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바삭하고 다 있어 지금. 이 500원짜리 호떡 하나에 쫀득하고 바삭하고 달달하고 다 들어가 있어. 부산 하면은 씨앗 호떡이 유명하지 않나요? 남포동이 관광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관광지는 원래 다 비싸요. 개고기집 앞에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개고기집 앞에서. 개구식당은 뭐야? 와, 씨. 맛있다. 어. 다음에 가서 치두부 먹으려고요. 여러분들 어제 점심 먹고 어제 한 11시 반? 어제 오전 11시 반 정도에 밥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이게 첫 끼예요. 네. 어제 쫄쫄 굶었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어제 방송도 쉬었죠? 배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약 먹고 잤습니다. 여기 닭강정 되게 유명한데요. 좀 이따 마지막에 갈 거거든요. 일단 그 전에 이거 먹고 마약김밥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약김밥도 하나 먹으려고요. 마약김밥 먹고 좀 먹을만한 거 있나? 어묵도 하나 먹을까요? 근데 다 왜 이렇게 다 뜨거운 거밖에 없냐? 여기 시원한 거 없어요. 냉면 같은 거 없나? 냉면 있으면 냉면 먹고 싶다. 거기 가격 비싸요. 아우, 오이시. 오마이. 근데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음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일단 호떡으로 일단 입가심 했고요.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김밥을 먹으러 가볼까? 소 곱창 모듬 1인분에 11,900원이라는데?
도저히 서른 살 같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도저히 서른 살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저쪽이 일단은 일단 이쪽이 아마 중앙시장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일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자. 예, 뭔들이야? 와, 뭐야 이거? 특별 할인. 2,900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5만원짜리 팬티다. 네, 5,000원 밑으로도 팔아요. 저거 입자고요? 아이, 저런 거 안 입어도 돼요. 집에 팬티 많아가지고. 집에 팬티 많아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운동화 선물 받기 전까지 이런 데서 운동화 사서 썼어요. 시장에서 파는 운동화. 2만원짜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되게, 내가 저번에 봤던 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봤던 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라이브냐고요? 데드입니다, 데드. 자, 돌아다녀볼까? 아, 갑자기 신천지 따라붙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저 집. 통일형 수제 어묵명이. 어묵명이? 어묵을 먹어야 되나? 여기 주변에 마약김밥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개고기 진짜 많이 판다. 응? 개고기 엄청 많이 팔아. 여기다. 비아김밥. 여기가 마약김밥이죠? 저번에는 야채를 먹어봤거든요? 야채 먹어봤으니까 이번에 뭐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비아김밥. 왕계란? 아, 멸땡은 별로 땡기지 않아요. 멸치는 별로 땡기지 않습니다. 스팸? 스팸 좋네. 진짜 스팸? 참치? 아, 청양고추 먹으면 매울 것 같아요. 나 진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왕계란. 청양고추는 제가 볼 때 못 먹어. 저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참치로 먹을게요, 참치로. 네, 여기 개고기 있습니다, 개고기. 참치, 근데 참치는 너무 많이 먹어봤는데. 참치 말고 스팸을 먹어볼까?
아, 지금 잠깐 약간 그거예요. 지금 스팸을 먹을지 참치를 먹을지 좀 고민돼요. 어떤 걸 먹을까요? 스땡은 없습니다. 매운 건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매우면은 매운 거 먹잖아. 그러면 오늘 그거 못 먹어요. 닭강정 못 먹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어차피 닭강정을 먹을 거니까 참치로 가자. 참치. 기본은 저번에 먹어봤습니다. 기본은 여기 왔었을 때, 처음 왔었을 때 먹었었어요. 여기가 여러분들 안양 중앙시장에서 장사 잘 되는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는데 왜 묻냐고요? 아, 그럼 뭐 먹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투표 한번 갑시다. 자, 여러분들 참치 1번, 멸치 2번, 스팸 3번. 네. 참치 1번, 그리고 멸치 2번, 그리고 스팸 3번. 아, 땡은 안 먹어요. 땡은 안 먹습니다. 참치, 멸치, 스팸. 스팸이 많은데? 스팸으로 갈게요. 스팸으로. 스팸으로 가겠습니다. 스팸. 스팸으로 갈게요. 스팸. 됐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예.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건너편 수제 어묵 한번 먹어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먹고 수제 어묵도 먹을게요.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는 비아김밥이라는 곳입니다. 안양 중앙시장 안쪽에 있는 비아김밥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스팸김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스팸김밥. 야채는 여기 처음 왔을 때 먹어봤어요. 네, 왠지 힘이 솟을 것 같은 김밥이죠. 그러니까요. 아, 그거 먹으면 오늘 방송 못한다니까요.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매운 거 먹으면 더 더워지죠. 매운 거 그래 제가 잘 못 먹어가지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녀석 드린 쿠키 20개 감사합니다. 어묵값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어묵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들이 키컷 같다. 나 벅실이게 생겼어. 저게 기본입니다, 기본. 아들이 4월에 집에서. 선녀님. 스팸김밥 주세요. 스팸 한 줄이야? 네. 아버님, 그 스팸 줘요. 마약이 아니고 비아김밥입니다. 비아김밥. 여기는 뭐야? 스팸하고 뭐야? 스팸 하나. 여기 앞에 보니 거 진짜 오. 여기 야채 하나. 스팸 크다. 스팸 크다. 많이 들어간다.
산염요? 야채 세 개요. 세 개는? 살 많아요. 이것 좀 버릴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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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엄청 뜨거워. 오, 와,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완전 불덩인데, 불덩이? 잠깐만. 어,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먹을게, 여기서. 어, 여기 좋다. 여기 앉아가지고 먹으면 되겠다. 자리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네, 여기서 먹겠습니다. 네, 개고기 여기 많이 팔아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여기서 먹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 저기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에 사람 있어요. 네. 와, 여러분들. 킹크랩인가? 일단 이거 먹을 만한 곳을 찾아야 돼. 앉아서 먹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돼. 아니면 좀,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아까 하나, 이제 하나요? 서서 먹겠습니다. 일단 스팸김밥 하나 샀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거 다 먹고 나면 배불러가지고 막상 닭강정 못 먹는 거 아니겠지? 이거 되게 근데 여러분들 굵직한데요? 되게 굵어요. 비닐만 좀 빌려드릴게요. 와무 와꾸가 왜요? 조금씩 먹자고요. 이거 그렇다고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네. 먹어야 다 먹어야지. 먹을 거면. 네, 장사 안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먹어야겠다. 여긴가? 이곳이다.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 여긴 뭐지? 여긴 뭘까요? 아, 여기 그거 포장마차집이구나.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제 여기서 먹을게요, 여기서. 여기서 먹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 것 같아. 아, 여기 근데 이렇게 찌린 내가 나냐, 여기? 살짝 밖에서 먹겠습니다. 이거 오줌 쌌나 본데? 찌린 내가 나요, 찌린 내가. 저번에 앉을 수 있는데 있었는데, 어디였지? 어제 분명히 앉을 수 있는 데 있었고, 어제가 아니지. 저번에 왔을 때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오늘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 어, 여기서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사람이. 일단은 여러분들 앉을 때를 찾겠습니다. 앉을 때를 찾을게요. 마늘갈릭님 안녕하세요. 일단 먹을 걸 샀는데 먹을 만한 자리가 없어요.
이게 시장에 안 좋은 점이라니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써놨어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아까 뜨끈뜨끈했었는데 벌써 다 식었습니다. 아까 호떡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양손을 다 써야 돼가지고 앉을 자리 무조건 찾아야 돼요. 여기였었나? 드디어 강정 보여주나요? 아니요, 일단 이거 먼저 먹어야죠. 이거 먹고 어묵도 먹고 그리고 한 다음에 강정 가려고요. 근데 먹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완전 애물단지 됐네.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다. 드디어 자리를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먹을게요. 책상 위에서. 문 안 연데 책상 위에서 먹겠습니다. 와씨, 맛있겠다. 네, 자리 찾는데도 고생이에요. 와, 이거 엄청 크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이거 보이세요? 와, 이거 옆구리 터졌다. 네, 스팸이죠, 스팸. 뭔가 밥은 조금 들어가 있고 야채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야채만 아삭아삭 씹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만 하죠. 이거보다 조금 작은가? 어, 아, 감사합니다. 물도 다 쓰려고 했어. 여러분들, 근데 아직.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시장 상인분께서 네, 이렇게 커피 주셨어요. 커피. 네.
먹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봅니다. 안쓰러워 보였나봐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심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안양은 역시 여러분들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은 정답이었습니다. 와, 오, 와, 살겠다. 와, 와, 미쳤다. 오늘 스타피디 기념으로 포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 아마 발표 아닐까요? 오늘 아니고 내일일 걸요, 내일. 와. 아, 그래요? 안양 사는데 안양 시장은 안 가봤어요? 제가 오늘 싹 돌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네, 제가 명찰 달고, 네. 명찰 달고 싹 돌아다니면서 구경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뭐냐, 안양 중앙시장 특징이 매우 넓은 것도 있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네, 없는 거 빼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개고기가 좀 많이 있네요. 개고기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순대거리? 네, 곱창거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한 녀석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역시 버기어 카카오의 PD.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니다 커피를 보리차 마시든 마신다고요? 여기다가 얼음까지 넣어주셔가지고 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양이 좀 많다 이거. 이거 하나 먹으니까 배부른데? 3,000원짜리 하나 먹으니까 배불러 배불러. 네. 광명에서 안양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어제 저녁서부터 쭉 굶었어요. 오늘 이거 야방하려고. 닭강정은 이제 사서 이제 가가지고 망신이랑 같이 먹을까요? 한동으로 가가지고 망신이랑 같이 먹어야 되려나? 엄청 짜요, 엄청 짜. 나중에 기련이 불러가지고
제가 명륜 진사가입에 가려고요. 오늘 밖에 엄청 덥습니다. 오늘이 이번 연도 중에 가장 더운 것 같은데. 저번에 갔었던 족발 보쌈집 있잖아요. 족발 보쌈집. 거기 바로 2층에 3대 족발이었나? 거기 바로 2층에 명륜 진사갈비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유명 프랜차이즈 갈비집 갈비 씻어서 사용한다. 직원 폭로 해가지고 기사 크게 떴던데. 어느 회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사가 떠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해요. 갈비 먹는 게 살짝 불안하긴 해. 짜요, 짜. 맛은 있는데, 이게, 스팸, 잠깐만, 이거 안 있는 거 다 먹고, 예. 네. 스팸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김밥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간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스팸이 아무래도 짜잖아요. 넣으니까 좀 많이 짠 것 같아요. 네. 많이 짠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여기는 뭐 하는, 네, 어떤 거 팔고 계세요? 백반. 아, 백반이요? 예. 백반 배달하시는 거예요? 예, 배달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물 좀 더 드릴까? 아, 아니요, 괜찮아요. 커피 좀 더 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가봐야 돼가지고. 네. 커피 더 안 해도 돼요? 네네. 예, 잘 가요. 네, 혹시 이것만 좀, 네, 예, 머리 쓰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양의 민심은 살아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묵 먹으러 가볼까요? 어묵? 여기서 맛있다고 하는 것들 다 먹어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벌써 배불러. 멈췄다고요? 멈췄나요? 네, 백반집이에요. 아, 지금 멈췄어요? 화면 멈췄어요?
꼬리는 나와요? 안 멈췄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닭강정집을 찾아야 돼요. 닭강정집 어딘지 찾아야 됩니다. 이거 뭔 음악이야 이거 갑자기.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 한국 다람쥐, 한국 다람쥐. 어묵집이 어딨더라? 오늘도 강정집 문 닫았으면 백반 한 그릇 하냐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김밥 먹고 나서 배가 거의 다 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기 양이 많네. 여기 완전 해자네요, 해자. 오빠네 야채 청과.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가장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제일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가 뭐예요? 지금 드시게요? 아니면 포장해요? 지금 먹으려고요. 지금 먹으려고 포장해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고미살이라고 밀가루 안 들어간 제품. 얼마예요? 2,000원. 이거 결제할게요. 네? 결제할게요. 아니 먹고 해. 먹고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살 들어간 거라고요? 잡숴봐요. 설명하기 전에 먹을 거야 맛을 알고 맛을 알아야 봉을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평소에 먹는 어묵 아니에요. 평소에 먹는 어묵이 아니랍니다.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 뭐 드릴까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한 번만 더 해서 먹을게요. 아, 예. 이렇게 되게 쫀득쫀득한데? 밀가루 안 들어간 거 제일 고급 어묵이에요. 지금 먹고 있으니까 여쭤봐요. 맛이 있나 온 거. 되게 쫀득쫀득해요. 치즈 같아. 뭐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해요 사장님? 근데 도미. 네, 이거 주세요. 개수 얘기 안 하면 10개 담아요. 아, 10개? 개수 얘기 안 하면 10개 담는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어떻게 사야 되지? 몇 개 주세요 해야 담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인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즈 어묵 같아요. 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화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려나? 저 위에 지금 생활의 달인 저거 나오고 있거든요. 사장님 얘 두 개 하고요. 매운 고추 어묵 하나 보면 잔뜩 나올 거예요. 네, 일단 접수해 놓고 또. 휴면이 뭐예요? 이거. 아, 그거까지? 네. 9,000원. 네.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아빠 2,000원. 네. 나는 안 사. 확실히 여러분들 그냥 수제 어묵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 그게 라이브예요? 네. 네. 이런 거 찍어줘, 이런 거. 여러분 찍어가지고 내 머리 현수프랑 나올 예정이라고. 어디 누구랑요? 현수프랑. 아 그래요? 촬영 해갔잖아. 아 현수프랑 나온대. 현수프랑 날짜를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둘러면서 찍어도 될까요? 봅시다. 오 미가다. 예정 나왔던 거. 아 저 나왔던 거예요? 아침마당에도 나오셨네.
이쪽에도 있다. 이쪽에도 있나? 아, 이쪽에는 없군. 긴급 점검. 아, 점검까지는 괜찮아요. 딱 좋아. 어. 네, 오늘 저렇게 방송 촬영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네, 달인이세요, 달인.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양이 엄청 많은데요? 네. 와. 꾸역꾸역 다 넣었는데, 일단 맛이, 뭐라 그러지? 밀가루가 안 들어간 어묵이래요. 밀가루가 안 들어간 어묵이어서 그런지, 맛이 되게 진해요. 네. 맛도 되게 진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되게 쫀득쫀득해가지고, 처음에 그 치즈 있잖아요. 치즈 이렇게 꼬치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보다는 좀 더 단단한데, 치즈보다는 좀 더 단단한데, 약간 치즈 먹는 것처럼, 네. 이렇게 딱 베어 물었을 때, 이렇게 치즈 딱 뜯기는 것처럼, 네. 그런 식감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묵 자체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제, 네, 배불러요, 배불러. 배부른데 이제, 그거 먹으러 가볼게요. 어딨지? 한우 닭강정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한우 닭강정. 드디어 이제, 근데 저번에 못 먹어봤던 닭강정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열려 있어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착한 식당으로 나왔어요. 어, 저기 있다. 와, 여기는 테이블도 있네. 먹을 수 있게 테이블도 있네요. 오, 대박. 네, 찾았습니다. 여기다. 고래다. 한우 닭강정. 일단은 여러분들, 먹기 전에, 일단 저걸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대짜리를 하나 시켜가지고 먹다가 가져가서 내 가족들한테도 좀 줄까요? 그게 좋으려나? 그거하고 망치 줄 것도 하나 사가려고 하는데 대짜리 두 개 시키는 게 좋으려나? 특대도 있고 대짜리도 있고 중짜리 있고 소짜리 있거든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물어봐야지. 안 들어도 돼? 저거 먹으려고 여기 두 번이나 왔어요. 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반은 뭐예요? 네. 그런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못 왔었는데, 그냥 못 먹었었는데. 드디어. 착항식당 처음 와봐요, 처음. 대짜리로 하나 주세요. 네. 맛은 순간맛, 중간맛, 매운맛. 그래요? 이거 반반으로 줄 수 있나요? 반반은 천 원 추가세요. 아, 천 원 추가예요? 이거 아, 맛 선택 이거 반반이 네, 천 원 추가예요? 두 가지 하셔도 되시고. 네. 감독님은 후라이드 하시고. 아, 그래요? 프라이드는 뭐예요? 프라이드는 이게 특이한 거 양념 안 되는. 아. 닭강정으로 닭강정으로 중간맛 중간맛으로 주세요. 네. 아, 반반 말고 그냥 대짜 중간맛이요? 중간맛, 순한맛 반반 해가지고 주세요. 순한맛 하고요? 네, 반반 해주세요. 아, 매운 건 잘 못 먹어가지고. 네, 매운맛 좀 해야 돼서 그 다음번에 해줄게요. 네, 일단 그 전할게요. 14,000원이요? 네. 반반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맛이 궁금해요. 광명시장에서는 닭강정 다 먹어봤거든요, 제가. 여기에서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네. 와, 여기는 자리도 있어요. 와, 대박. 그런데 여기 자리도 있습니다, 자리도. 맛이 궁금하군. 과연 어떤 맛일지.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안양 중앙시장에 있는 산모 닭강정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예전부터 되게 먹고 싶다 얘기는 했었는데, 네, 드디어 와봤네요. 이게 제가 방송하기 전부터 여기 가보고 싶다,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 가보고 싶다 얘기는 했었는데, 여기까지 오기에 솔직히 귀찮잖아요. 못 왔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왔네요.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기 뭐냐, 안양에 착한 닭강정 말고도 착한 부대찌개 집도 있어요. 거기는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가지고, 안양이긴 한데 어딘지 위치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거기도 한번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부대찌개 집. 어디다 놔? 이 주변에 공공주차장 당연히 있죠. 이런 전통시장 같은데 주변에는 다 주차장 있어요. 가마로 닭강정은 예전에 시청자분이 많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많이 먹어봤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이어서 그런지, 약간 브랜드 음식이어서 그런지 좀 비싸다는 거 빼면은, 네.
솔직히 비싸지만 않으면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비싸가지고 많이 안 먹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이 복지 시설, 이 선풍기 대박이다. 여기 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해도 올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진짜 먹을 때도, 앉아서 먹을 때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먹을 때도 있잖아. 네. 그냥 여기가 1티어예요. 보니까 지금. 여기 때. 솔직히 곱창골목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여기 곱창골목도 있다는데, 곱창골목은 제가 뭐 곱창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저번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오늘 무슨 게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원래 그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클락타워? 클락타워 하려고 했었는데, 클락타워를 할까, 아니면은, 롱맨 X 1, 2, 3 켜낭을 할까, 네. 좀, 네. 그거 두 개 중에 하나 하려고요. 클락타워를 할지 아니면은 롱맨 X 1, 2, 3 켜나 알아야지. 롱맨 X 시리즈. 자, X 시리즈는 많이 안 했잖아요. X 시리즈 한번 해볼까. 아, 클락타워 해달라고요? 클락타워 하겠습니다. 아직 메뉴가 나오려면 좀 기다려야 된답니다. 중간만 먼저 나와보세요. 아, 네. 중간만 먼저 나왔다. 그리고 네. 레오마토스가 네. 안 뺏겨갔거든요. 중간만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순간만 해드려야 돼요. 네. 바지 입었어요. 그런데 13,000원짜리거든요. 네. 중간 맛이래. 중간 맛. 네. 중간 맛. 궁금하군. 네, 반만 나온 거예요. 반만. 반만 나오세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파는 네, 밀가루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밀가루만 안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져요. 시장에서 파는, 전통시장에서 파는 그런 닭강정하고 완전히 달라요, 맛이. 맛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 맛있어요? 네, 완전 맛있어요. 완전 달라요, 맛이. 네. 장난 아닙니다. 일단 여기 살 지금 잠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 이거 결 느껴지시나요? 살 결? 살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보통 냉동을 해놨다가 해동을 하는 약간 브라질산 닭 있잖아요. 브라질이나 태국산 닭들 순살로 많이 쓰는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먹으면 약간 딱딱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딱딱해져요. 근데 이거는
하얀 녀석 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그 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 하얀 녀석 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이시. 쳐다보고 가시네. 아하, 저 뭐 하는지 진짜 하면서. 와. 아, 여기 거 확실히 맛있다. 뭐지? 뭔가 지금 막, 네, 뭔가 소리가 들렸거든요? 뭔 소리지? 아프리카 도우미, 그, 뭐냐, 전자녀 소리가 들렸거든요? 딴 데서? 어디서 들린 거지? 주변에 누구 방송하는 사람 있나? 전자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방송하는 사람 있나? 저 새벽에 저번에 언제였지? 김밥천국 새벽에 갔었잖아요. 전소임이 안 왔죠. 새벽에 김밥천국 갔을 때 그때 진짜 우연하게도 네, 저랑 네, 광명에 이제 저랑 망시랑 네, 그 뭐야 기련이랑 이렇게 세 명밖에 야방을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야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2시였나? 새벽 2시였나 3시였나 야방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먼저 발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화면 이렇게 딱 돌려주면서 이렇게 네, 보여주더라고요. 저 막 저기 있다고. 저기 방송하는 사람 있나요? 있나 봐. 그러면서 보여주나 봐.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같이 보여줬거든요. 아, 그거 아니요. 그거 말고. 새벽에, 새벽에.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 걸어보자, 말 걸어보자 했는데 남자여가지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근데 궁금하긴 했어요. 도대체 새벽에 광명에서 방송하는, 야방하는 사람 있네? 누구지? 하고, 네, 궁금하긴 했어요. 궁금하긴 했는데, 어느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누군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때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네, 그것도 있었고, 광명시장에서, 네, 옆에, 여자 이제 BJ가 한 명 방송하는 거 있었는데, 저 그냥, 진짜, 뭐냐, 진짜 심부름 하려고 잠깐 이제 광명시장 갔었는데, 뭐 사야 돼가지고, 방송장 잠깐 갔는데 보니까 누가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누가 방송하네. 뭐지? 아, 가서 한번 쓱 봐야겠다. 지나가면서 쓱 봤는데 보니까 네, 여자분이었어요. 여자 BJ였어요. 근데 보니까 막 되게 네, 젊은 사람은 아니고 약간 진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플랫폼에서 방송하나요? 설마 아프리카에서 하나요? 아프리카 검색해보니까 안 나와요. 네. 아프리카 검색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카카오 TV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래가지고, 설마 팝콘인가 하고 팝콘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팝콘에서 방송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채팅 쳤죠. 네. 님 방금 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시청자들이 빨리 가가지고 인사 박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다고. 그랬습니다. 네. 원래 부천 살다가 광명으로 이사 왔대요. 근데 여자 조폭이었어요. 여자 조폭. 네. 여자 조폭이었어요. 조폭. 여조폭. 맞아. 팝콘에 얼굴 인증하면 안 돼요. 막 어느 정도였냐면요. 진짜 막 쌍욕을 날려요. 쌍욕을 시장에서 엄청 크게 쌍욕을 날려대면서 내가 짝다리 짚고 담배 피고 있고 그랬어요. 여 BJ분이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문신도 여기 이렇게 문신 팔에 이렇게 문신 있었어요. 여자 팔에
무서워서 많이 못 걸겠더라고. 솔직히 그런 거 보이면은 솔직히 저도 약간 관종이 와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살짝 비춰가지고 막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네. 혹시 물은 없냐고 물어볼까요? 물 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물 좀 있냐고 물어봅시다. 죄송한데 혹시 물은 있나요? 네? 물은 있나요? 네. 물은 어디 있어요? 죄송한데 드시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물이다 물. 오, 여러분들 여기는 평창수 쓰네요. 평창수. 물 협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평창수. 일단은 여러분들 보통 막 이게 중간 맛이거든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중간 맛인데 중간 맛 같은 경우는 매운 거를 제가 잘 못 먹잖아요.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살짝 매워요. 살짝 매콤합니다. 좀 맵다라고 느껴지는 정도. 약간 신라면보다 조금 매운 정도? 제가 신라면까지는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신라면보다 맵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맵다라고 느끼는데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예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 맛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간 맛이거든요. 보통 맛인데 살짝 매워. 살짝 네. 막 엄청 맵다 이 정도 아니고 매운 거 어느 정도 드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매운데? 이거 맵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더 점성이 강해요. 그리고 뭐냐 리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되게 밀가루 맛도 안 느껴지고 살이 되게 그냥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제 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파는 이제 닭강정보다 좀 더 농도가 농도가 질어요. 네. 농도가 돼요. 돼. 네. 됩니다. 그게 약간 꿀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꿀을 넣었다고 하네요. 꿀. 이게 국내산이에요. 국내산이에요. 맛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전통시장에서 보통 만원 대짜리 만원에 파는 것들 보면 다 브라질산이거든요. 수지 네, 그 단가가 안 맞아요. 단가가 국산에 쓰면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브라질산 쓰는데 이거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맛부터가 달라요. 먹어보면 맛부터가 달라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착한 식당, 착하기만 하지 맛은 없다. 착한 건 좋은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맛도 있네요. 이거는 시장에서 파는 퀄리티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시가드 시장에서 파는 퀄리티가 아닙니다. 이런 닭강정을 네, 팔고 있다는 게 정말 네.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그 생활의 달인 나왔던 어묵집 있잖아요. 아까 어묵 먹었잖아요. 어묵. 네. 그 어묵집 사장님 네, 되게 그거였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순한 맛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13,000원. 네. 이렇게 해서 13,000원.
남은 거 가져가가지고 네, 먹어야죠. 양도 많아요. 이게 양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안 남겠는데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양념 자체는 양념치킨 느낌인가? 양념치킨보다는 좀 더 달아요. 양념치킨보다 좀 더 단 느낌이에요. 꿀 발라져 있어가지고 되게 찐득찐득해 보여요. 진짜 되게 찐득찐득해요. 협찬방송 잘 봤다고요? 제가 직접 산 건데요, 이거? 아까 전에 짠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 입가심 했으니까 순한맛 먹어볼게요. 순한맛. 아까 보통 맛은 살짝 맵다고 그랬잖아.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라고 했는데 순한 맛은 어떤 맛일지, 네, 한번. 네, 이게 안양역에서 조금 걸어가면 있어요. 안양역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중앙시장이라고 나옵니다. 1번 출구에서, 1번 출구 맞은편 쪽으로 쭉 가면은 나와요. 여기가 되게 넓어요. 시장 잠깐 크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여기 천장 엄청 높죠? 장난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 복지도 잘 돼 있습니다. 복지시설 굿. 이 여기 지금 뭐냐 안양시장에서 유일하게 이곳만 이렇게 자리에다가 선풍기까지 네, 손님들을 배려한 네, 이 복지시설 여기는 진짜 네, 안양 오면은 와볼만한 곳이에요. 선풍기가 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 맛도 맛있지만 선풍기가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순한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본점일 거예요. 여기가 본점. 이게 내가 원하던 닭강정 맛이다. 순한 맛이 제가 원하던 네, 닭강정 맛이 달달해요. 오, 장난 아닌데? 약간 이게 껍질이 엄청 맛있어요. 껍질이. 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부드럽기 그냥 부드러운 맛인데. 껍질이 약간 엄청 바삭하진 않는데 그래도 바삭바삭거리는 느낌이 나고 그렇다고 딱딱하지도 않아요. 네. 보통 닭강정 잘못 만드는지 보면은 딱딱하기만 하고 진짜 막 돌덩이처럼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거랑 달라요. 네. 딱딱하진 않은데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하고 적당하게 바삭바삭하고 밀가루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약간 밀가루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닭강정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깨도 잔뜩 뿌려놨어요, 깨. 그러니까요. 너무 튀겨가지고 육즙 날라간 거죠. 와. 맛있다. 내가 여기 왜 지금 와봤을까? 솔직히 시간만 있었으면은, 솔직히 시간만 있었으면 여기서 사먹을 것 같아요. 치킨 말았다고요? 안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빨리 여기 와가지고 사세요. 진짜 한 번 정도 무조건 먹을만 해요. 솔직히 저희 집이 안양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만 먹을 것 같아요. 철산역에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철산역에서 여기까지 1시간?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이거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 님도 네, 여기서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안양에서 사시는 이준영 님. 사장님 인상도 좋아요. 네. 사장님 인상도 좋고, 네. 일단은 가끔 이런 집도 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아, 저희 끝났어요. 아, 가세요. 끝났어요. 이러면서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거 어디서 당했냐. 네. 제가 그거 최근에 당했었거든요. 망씨랑 같이 밥 먹으려고 갔는데, 장사가 끝난 거예요. 네. 장사가 끝났었었나? 그래가지고, 네, 다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갔는데, 딱 째려보면서, 장사 끝났어요. 그러면서, 네,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맛있게 먹었었는데, 다시는 안 가려고. 아무 대린 갈 거예요. 미션 한번 지르시죠. 네. 대린 가가지고, 취두부 한번 먹어볼까요? 원샷 한번 때려볼까요? 먹다 토하는 거 아니겠지? 먹다 토하면 어떡하지? 사장님이 되게 친절해요. 저는 그냥 맛없으면 맛없다고 그냥 얘기하거든요. 사장님 앞에 계셔도 그냥 여러분들 여기 막 이러잖아요. 네. 아니라고 막 네. 여기 별로라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맛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맛이 없는데 와 여기 되게 맛있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먹었을 때 와 이거 와무 완전 개 구라쳤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요. 네. 언제 가시나요 대림? 대림 이번 달 말에 가자고 그랬으니까 이번 달 말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 말? 근데 대림에 치즈부가 있어요? 인천에서 파는 거는 있다고 그랬는데? 아, 가고 싶을 때 가라고요? 그럼 내일 갈까요? 내일?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림 가가지고 대림에서 먹방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게임 방송하고 할까요? 지금은 많이 먹었으니까 솔직히 아까 전에 김밥이랑 먹어가지고 네 여우님께서 미션 걸었어요. 네, 여우님께서도 미션 걸었고 네, 그라님도 걸어주시면 됩니다. 망씨가 돼지 꼬리하고 돼지 코는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오리머리하고 참새구이하고 또 뭐 먹을까? 치즈부 있으면 치즈부도 먹고 참새구이 맛있어요? 제가 근데 많이는 못 먹어요. 오늘 제가 김밥 하나, 어묵 하나, 그리고 호떡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요 지금. 너무 배불러가지고 맛은 있는데 많이 못 먹겠어. 근데 많이 먹었는데도 양이 안 줄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망치 주고, 나머지 하나는 가져가가지고, 형 줄까요? 둘 중 하나는 망치 주고, 하나는 이제 가져가서 형 줄까요? 저희 형. 저 혼자서 간 거예요, 저 혼자서. 네. 이게 13,000원어치예요. 네. 13,000원어치.
800g, 800g. 800g이에요, 800g. 지금 혼밥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전에 김밥 먹고 있었거든요. 비아김밥이라고, 네, 비아그라, 아, 비아김밥이라고 여기 이제 안양에 김밥집 되게 유명한 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팸김밥 하나 사가지고 먹는데, 네, 안양의 민심은 죽지 않았나봐요. 제가 혼자서 쓸쓸하게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네, 혼자서 막 김밥 주워 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인분께서 커피를 갖다 타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 역시, 여러분들 시장에 그 뭐냐, 인심은 죽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비아김밥 있는데 앞에서 줄 서면서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네, 나이 드신 할아버지 분이 갑자기 막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 바로 앞에 줄 서 계시던 할아버지 분이 그 얘기 듣더니 막 계속 막 쳐다보고 있어요. 무섭게. 그냥 그거 말하면서도 살짝, 네,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지? 네. 그 생각 들었습니다. 생각이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계속. 기회는 공평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네,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글을 다 못 봤거든요. 너무 길게 써가지고 못 봤어요. 뭐 어떤 거 300개?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적어줄 수 있나요? 아, 대림동 치두부 먹방하고, 네, 30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림동에 치두부가 있으면 먹을게요. 네. 대림동에 치두부가 있으면 먹어볼게요. 치두부 먹기 전에 사킹홍어 먹으면서 좀, 여러분들 단련 좀 할까요? 사킹홍어는 제가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사킹홍어는 먹을 수 있는데, 사킹홍어가 치두부보다 좀 더하대요. 네, 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킨홍어를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치두부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킨홍어 많이 먹어봤어요. 아, 찌이가 좋아한대요. 치두부 별거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원샷 때려볼게요. 네. 아, 건계라는 좀, 네, 비 많이 상할 것 같은데. 솔직히 냄새나는 거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곤계란 같은 경우는 안에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있다가 하고 막 타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네.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병아리가, 아, 나 이제 깨어날 수 있겠다 했는데 바로 그냥 불로 갔다 푹 하고, 네, 지져가지고, 네, 그거 된 거잖아요. 네. 200개도 별로인가요? 일단은 가서 볼게요. 네. 비 약해가지고 못 먹을 것 같은데, 곤계란은.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치두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곤계란은 약간, 네, 비 이상할 것 같아요. 먹으면은. 네. 곤계란 비 이상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비가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네, 먹다가 그냥 좀, 하고, 네, 다 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곤계란 맛있다고요? 아, 그래요? 뭐가요? 갑자기 뭐가? 아, 너무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다. 이거 일단 포장해달라고 합시다. 일단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이건 시장에서 파는 닭강정 클래스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네, 생각 많이 하고 만든 메뉴인 게 딱 눈에 보여요.
일단은 이거. 혹시 이거 남은 거 포장 가능한가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기다려주시면은 원래 점심시간인데 못 해드리는데 해드린다는 거죠 바로 순한 맛이 이거 그 영세증 있죠? 영세증 갖고 저쪽에 화장실 앞에 네 일회용 국산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아 일회용 마스크 세쪽이요? 네 화장실 거기 이쪽으로 보이시면은 네. 그 우측으로 가다 보면 텐트 침대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바로 해줘요? 뭘? 이것도 여기다 줄게요. 화장실 앞에 그거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 입구 쪽에 마스크 준대요, 공짜로. 마스크 준답니다. 공짜니까 받으러 가야죠. 시우야, 기다려!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배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마스크 주는 거 좋은가? 사태랑 나도 내가 사는지도 모른다. 여긴가? 아, 저기다. 찾았다.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먹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저 어제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거든요. 근데 어묵 하나랑 김밥 하나랑 호떡 하나 먹으니까 배불러 죽겠어요. 다 줄 서주세요. 여기 한 줄로. 아 더워. 여기 왜 이렇게 더워? 고객 페이백 행사. 청소년 유튜브 영상 대회. 시장의 모습과 이야기를 찍는다.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매일 송부. 오, 1등 삼성 노트북. 2등 삼성 갤럭시 탭.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 오, 이런데 올려볼까요? 제가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소년은 아니지만 한번 올려볼까요? 네. 7월 12일까지래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다. 네. 아까 시장의 인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올리면 진짜 될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준비가 아니라 이게 먼저야 아니 맞는데 이게 먼저야 지금 이걸 빨리 없애야지 아 더워. 더워요 더워. 아유 땡볕에 나오니까 엄청 더운데. 장난 아니에요. 와 씨. 모르겠어. 살 다 타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들고 있는 거랑 다 다른데요? 이거 줄 다시 써야 되나? 여기 죄송한데 그 들고 있는 거 이거 영수증으로 갖다 저기서 해야 돼요? 영수증 있어요. 그래요? 이거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기 가면 있어요. 여기서 저기 한 마음 있어요. 어디서 아 저쪽에 네, 지금. 색깔이 있어. 그 도장 5개 찍어 와야 돼 가서. 아 찍어야 돼요? 그 옆에 쫙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영수증 있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영수증 일단 해보자. 무슨 다들 이걸 받아와요. 영수증 없어야 돼. 이게 뭐 처냐. 하나 둘씩 다섯. 그래요? 여기 한번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한번 있어볼게요. 스탬프를 받는 게 있다는데요? 어제 갑자기 휴방을 왜 한 거냐고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휴방했습니다.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제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약 먹고 잤습니다.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갖고 와야 돼요? 이것도 되시고 영수증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줄을 서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체온 주셔야 돼가지고요. 이거 어머니 거예요? 아, 네. 영수증도 된답니다. 영수증 가져오신 것도 다른 거예요. 어머니. 물건 사고 영수증 가져오면 또 다른. 또 이거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예. 네. 네, 드셨고, 이번 마스크. 영수증 줘야 되나? 아니, 이거는 다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찍을 거예요. 예. 네, 마스크 하나 받았습니다. 개꿀띠. 마스크. 와, 여러분들. 안녕 왔다가 마스크도, 네, 겟했네. 모닝 마스크? 네. 모닝 마스크 얻었어요. 모닝 마스크 후원 받았습니다. 이거 여기다 넣어놔야지. 네? 뭐 어디요? 이거 영수증 여기서 구매하신 거 영수증 가져가면은 그 마스크 준대요. 마스크 하나? 네. 자, 이제 더 둘러볼까요, 여러분들? 광명시장이 아니고 안양시장입니다. 안양시장. 와, 뭐야? 장어가 왜 이렇게 새끼 장어지? 부산이 창피해진다고요? 왜요? 부산이 왜 갑자기? 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 전에 여기도 있네. 청소년 유튜브 영상 대회. 시장의 모습과 이야기를 찍는다.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매일 송부. 연락처 성명 기. 삼성 노트북 제가 가져갈까요? 네. 아,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만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청소년, 아, 내가 한 11년만 젊었어도. 예, 11년이나 젊어야 돼? 저거 참여하려면 11년 젊어야 돼요. 예. 아, 아무리 그래도 19살로는 안 보이겠지. 아, 배부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지금 배 터질 것 같아요. 배부르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 집에 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여기까지 온 건 좋은데 집에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와, 토 나와. 방장님 없는 게 뭔가요? 여친이 없습니다, 여친. 앞에 계신 분과 하한여자 덕들린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부탁한다고요? 고생했다 카카오의 아들. 그런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곱창 골목. 여기를 소개를 안 해줬어요. 지금 먹을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먹을 수는 없겠지만 안양 명물 순대. 하한여자 덕들린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순대 곱창.
저 곱창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곱창. 여기 가면 막 여기 먹으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양의 곱창 골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심해? 안 심한데 그래도 모르겠어. 신기하다. 엄청 많이 돼 있네. 곱창이 돼야 맛있다고요? 지금?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집이. 네, 다 이제 곱창집으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골목 되게 시원하다. 저, 이 골목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다. 근데 근데 여기 와씨 나오니까 또 엄청 더운데? 여러분들 그거 먹을까요? 그 아까 뭐였었지? 아 그래 여기서 저번에 생과일 주스 먹었었죠? 바나나 생과일 주스 1,000원이네? 키위, 토마토, 파인애플, 오렌지, 사과. 아 이거 먹어. 고민되네 이거. 생과일 주스 먹을까 말까 고민돼요 지금. 지금 500원짜리 하나 있어가지고 1,500원짜리 딱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천도복숭아도 있네. 아 근데 솔직히 저런 거 먹으면 더 나중에 더 다 먹고 나잖아요. 더 목말라져가지고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물. 물 아까 더 마시고 나올 걸. 실수했다. 아까 물 더 마시고 나올 걸. 역시 목마를 때 물이 최고긴 해요. 물이나 이온 음료. 여기도 있네? 닭강정 옛날 통닭. 위생 닭강정 백화점. 땅인데? 맞아요. 목마를 때 단거 먹으면, 단 거나 짠 거 먹으면 더 목말라지죠? 와, 씨. 여러분들 이대로 집까지 걸어서 갈까요? 여러분들이 내비해 주시면 걸어서 갈게요.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시켜야 되니까 걸어갈까요?